오가면서 하는데 가을에는 떠나지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그러잖아요. 절대 떠나지 마시고 오늘 소풍이니까 우리 소풍은 떠나기 전에 꼭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각자의 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사가 조금 늦었어요. SBS 전 아나운서 유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고 10월에 가을이 깊어갔는데 제가 그 이번 전시의 주제가 어디까지 왔네요. 그래서 인생의 중창년을 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니 나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? 어디에 대한 도착을 할까? 근데 가장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해요. 어떤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그 진호 클라스의 다 대부분 제자들인데 다 사회적으로 어떤 CEO고 회사 대표고 모든 거를 성공적인 리더로 하시는 분들이 늦게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에 매달려서 보낸 시간들이 그 과정과정이 너무나 소중해요.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몇 년 동안 우리 어린 선생님 밑에서 야단 맞아 가면서 공부하고 공부 끝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온 세상 얘기를 하는 이 시간이 인생의 성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보람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구나. 우리는 부자구나. 여러분 다 같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음악회를 즐기시고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또 와서 같이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럼 제가 Thank you.